민주당이 비례위성 정당에 노골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창당하는 방식이 곤란하다고 보니까 이제 외부에 만들어서 파견하는 방식이다. 이름은 연대다. 이렇게 지금 둘러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선거법을 할때 자기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선택을 하면서 이게 정치 개혁이다. 사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비례 정당 전용으로 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가짜 정당이다라고 온갖 악담을 해댔던 민주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곧바로 이제 자기들이 욕하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대했던 건데 이것을 지금 그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 의석 몇 자리 더 얻겠다고 온갖 협잡을 하고 나라를 절단했던 그두 집단들입니다. 그들에게 원칙도 도의도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의석 몇 자리라는 사리사욕뿐입니다. 말만 민주지 실제로는 반민주고 말만 정의지 실제로는 반정의 부정입니다. 정당 이름부터 바꾸십시오. 예,